너무나도 시원한 보컬을 맡고 있는 우리 연전양의 포토타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정병컷입니다. 취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살짝 포즈 취해주시고요. 우리 우주소녀는 모든 멤버들을 보면 참 항상 미소가 가득 또 넘치지만 우리 또 연전양을 보면 더 특히나 그 에너지가 특유의 또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 에너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버즈 오늘도 마음껏 발산해주고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버즈 취해주세요. 자,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기자님들께 마음껏 보내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순서 우리 연정량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수빈양, 그리고 다영, 루다, 보나, 설아, 여름, 엑시, 그리고 은서, 다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소천사 우리 수빈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자, 오늘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의 입가에 미소를 가득 머물게 하는 네, 미소천사 우리 수빈양 포즈 가운데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사랑의 하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네, 포즈 먼저 취해볼까요? 자, 포즈 취해주세요. 자, 기해년 새해가 밝자마자 이렇게 네, 우리 기자님들의 셔터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자, 앞으로도 너무 열일해 주신 우리 기자님들 네,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주소녀가 밝은 표정으로 포토타임 임하고 있고요. 자, 왼쪽으로 포즈 취해보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자, 우리 수빈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네, 오늘 머리 색깔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고 예쁜 우리 다영양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굉장히 소녀에서 숙녀의 이미지가 많이 느껴지는 우리 다영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정면 포즈 취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오른쪽으로 포즈 취해주시고요. 항상 우리 다영양 보면 우리 살림꾼 같은 이미지, 그리고 언니들 너무 잘 챙기는 또 모습들을 TV에서 많이 봤었는데요. 이번 앨범에서도 많은 활약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자, 왼쪽으로 이제 몸을 돌려서 포즈 취해보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네. 마찬가지로 인사드리는 포즈와 함께 우리 다영양만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씩씩한 포즈. 네. 자, 마지막 2초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자, 우리 다영양 포토타임 인사드리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에게는 항상 쪼꼬미로 알려져 있는 네, 분이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또 이렇게 선생님으로도 많은 활약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루다양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자, 루다양 등장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루다양만이 가지고 있는 네, 매력 마음껏 보여주세요. 정면 포즈 취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오른쪽으로 포즈 취해보고요. 자, 최근에 방문교사라는 프로그램 나오셔서 굉장히 친근하고 친언니 같은 그런 이미지에 또 선생님의 역할을 맡아주셨는데 너무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많은 활약 기대합니다. 셋, 마무리하고요. 왼쪽으로 포즈 취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우주소녀의 쪼꼬미 루다양의 포토타임 진행 중입니다. 자, 마무리 3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네, 루다양 인사드리고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주소녀의 매력소녀 우리 보나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나양 들어와주세요. 자, 얼마 전에 정글 갔다 왔어요. 근데 정글에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미모는 여전하네요. 자, 정면컷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아, 너무 듣기 좋은 네, 힐링되는 소리입니다. 셔터 소리. 저는 이 셔터 소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요. 자, 우리 보나양도 수줍게 포즈 취해주고 있습니다. 자, 3초 더 드릴게요. 3, 2, 1. 좋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네, 몸을 돌려서 포즈 취해보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너무 예쁜 외모와는 다르게 또 정글의 법칙에 가서는 음식도 너무 잘 먹고 털털한 매력에 반전을 보여준 그런 또 우리 보나양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마무리하고요.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다들 너무 예쁘고 단아한 포즈로 네 포토타임 임하고 있습니다. 예쁜 사진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인사드리고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우주소녀의 감성 보컬과 시캄을 맡고 있는 우리 설아양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아양 들어와주세요. 네, 어서오세요. 자, 오늘도 많은 기자님들 앞에서 우리 설아씨만의 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포토타임 진행합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네, 저 우리 기자님도 원하시는 포즈 있으시면 편하게 네, 저한테 얘기해주시면 제가 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포즈 네, 자, 3초 더 드리겠습니다. 3 2 1 좋습니다. 포인트 안무 네, 스포해주고 있고요. 자, 오른쪽으로 포즈 취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마지막 왼쪽으로 포토타임 가겠습니다. 왼쪽 기자님들께 포즈 취해주세요. 둘, 셋, 넷, 다섯.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설아양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네 분 나왔습니다. 우주소녀의 귀여운 막내. 이분의 애교를 볼 때마다 많은 삼촌 팬들이 심장이 쿵쾅거리죠. 자, 우리 여름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자, 네, 우리 우주소녀 안에서도 특히나 너무나, 네. 애교가 많은 멤버예요. 우리 여름양 포즈 취해보겠습니다. 자, 네, 오늘은 뭔가 애교 섞인 눈빛보다는 네, 되게 성숙돼 있는 그런 포즈를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2초 더 드립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포즈 취해볼까요? 자, 포즈 취해주세요. 네. 자, 내가 우주소녀의 여름입니다. 네, 밝은 표정으로 포토타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자, 마지막 왼쪽으로 포토타임 진행합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네. 자, 오늘 여름양은 여름양답지 않게 너무 네, 포인트 안무 홍보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여름양만 특별히 여름양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포즈 네, 포토타임 잠깐 프리타임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즈 네, 우리 여름양이 천천히 오른쪽 왼쪽으로 우리 기자님들과 아이컨택 하면서 포즈 한 번씩 취해주세요. 네, 자, 마지막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좋습니다. 자, 우리 여름양 오늘 만능 활약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세 분 남았네요. 이제 우리 우주소녀의 리더를 맡고 있고 모든 곡에 이번에도 랩 메이킹에 참여를 했습니다. 리더 엑시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제가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우리 엑시양 정말 이제 눈이 더 깊어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자, 오늘 우리 엑시양의 매력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네. 자, 우리 우주소녀의 리더가 가지고 있는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너무나 매력적인 우리 엑시양이 포즈 취해주고 있습니다. 자, 둘, 하나 마무리하고요. 자, 오른쪽으로 계신 기자님들께 포즈 취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마지막으로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갑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리더 엑시양 인사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쁜 사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근에 또 가장 많은 화제가 됐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멋진 사격 실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저격수 은서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은서연 나와주세요. 네. 자, 진짜 사나이 300 프로그램에 나와서 13발의 총알을 모두 만발하는 모든 삼촌들의 기대에 만발하게 만들었던 우리 은서연 포즈 취해보겠습니다. 자, 네. 오늘은 또 어떤 매력으로 많은 분들의 심장 저격을 하는 저격수의 역할을 보여줄지. 그래요. 자, 우리 진짜 저격수니까, 만발한 저격수니까 포즈 나와야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기자님들께도 포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네, 저 만발했어요. 네, 우리 은서. 자, 저한테는 그러지 마세요. 네. 쓰러지면 안 됩니다.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좋습니다. 우리 은서양도 뭔가 본인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자신 있는 포즈가 있다면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거 뭐예요? 컨셉이? 아, 만발하고 자신감 있게 들어갔을 때 그 포즈?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포즈? 저 만발했어요. 네, 100점 맞았습니다.
네, 어깨가 하늘로 향하는 우리 자신감 넘치는 엔서양의 포즈였습니다. 인사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멤버 우리 다원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앨범에서 본인이 직접 참여한 곡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곡인지 나중에 이야기를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멤버 다원양 나와주시죠. 네. 자, 우리 우주소녀의 멤버 이제 이번에는 작곡가의 모습도 한번 매력을 볼 수 있는 우리 다원양입니다. 포즈 정면컷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취해주세요. 자, 저도 살짝 우리 다원양이 만든 노래를 들어봤는데 너무 좋은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소개는 작곡가분이 직접 해주시는 걸로 하고요. 네, 사진 예쁘게 찍어주세요. 자,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셋, 둘, 하나, 마무리 하고요. 자, 마지막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포즈 취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우리 다원양은 마지막 멤버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또 앨범에 직접 작사, 작곡 참여하셨잖아요. 뭔가 작곡가적인 느낌, 예술가적인 느낌의 포즈, 프리스타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원양의 마지막 포즈 보여주세요. 그렇죠. 나는 예술가. 네, 이번에 제가 직접 노래 만들었어요. 우리 기자님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지고 라라러브를 비롯해서 우리 다원양이 참여한 노래까지 어떤 노래들이 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원양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우주소녀.